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이어서 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자, 여러분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글로벌 라이브 1부 미래세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과 힘차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니저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연말에 이렇게 바빴던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왜죠? 그러니까 보통은 다음 해 영업을 준비하거나 이제 고객분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조금 재정비하는 시기인데 네네. 올해는 상반기에 주식이 좋고 하반기에 조금 안 좋으면서 세금 신고하는 이슈도 조금 많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ISA 이제 개설하시려고 고객분들이 좀 많이들 오셔서 네. 요즘에 상담도 많고 좀 세금 신고할 건수도 많고 하면서 예. 조금 많이 바쁜 시기 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 우리 강 매니저님이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예. 굉장히 슬프게도 3프로를 제가 9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예. 3프로 보시고 찾아오신 분은 단 한 번도 안 계셨다라는 거.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시지 않았을까요? 부끄러워서? 네. 그래도 기존에 모시던 예. 손님들은 우연히 3프로 보시고 아는 척 많이 해주시고 네. 내 계좌 관리해주는 친구가 생각보다 조금 유명한 친구구나라고 예. 생각을 해주시는 장점은 있는데 예. 어쨌든 3프로 나오고 나서 저를 새로 찾아오신 분은 아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쁜 게 아니라 요즘에 증권 산업 자체가 조금 많이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그 소원 수리하는 뭐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네. 저희 3프로 TV 보고 왔다는 고객 분이 한 분도 없으셨다. 네, 슬프네요. 전화는 몇 번 왔는데 예예. 네, 없습니다. 너무 바쁘실까봐 아마 좀 부담되셔서 안 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이거 보시면 안 바쁘니까 오셔도 좋다. 안 바쁘다. 네, 아직은 여유가 않습니다.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이셨고요. 왜냐면 오늘 우리 코스피 종가가 나왔는데 네. 아쉽게 정말 아쉽게 3000 아래에서 끝났어요. 네. 2873으로 시작한 지수가 2977로 그쵸? 끝났어요. 예, 딱 예. 연초 이후로 3.6%가 끝났습니다. 그래도 YOY로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예예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YOY로 네. 플러스지 않습니까 올해? 코스피는 3.6% 정도 플러스고요. 네. 코스닥은 8%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네. 코스닥은 968로 시작한 게 1033으로 끝나서 네.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훨씬 더 아웃퍼폼한 증시인데 중국에 비해서는 코스피가 조금 약했던 그런 한 해였고요. 다만 네. 항셍과 비교하면 정말 감사한 플러스 수익이었다. 네. 근데 올해 분명히 코스피도 플러스 3%고 코스닥도 플러스 8%면 뭐 그렇게 완전히 나쁜 뭐 그런 해는 아닌데 네. 왠지 좀 굉장히 좀 시황이 안 좋았던 한 해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봤거든요. 줬다가 뺏은 느낌? 네. 지수 자체가 6월까지 상승하고 9월부터 조금 부러지기 시작했으니까요. 특히나 네. 상반기에 많이 벌어놓으시고 현금화를 해놓으셨던 분들은 조금 덜 다치셨을 텐데 좀 인간의 심리상 잘 되다 보면 또 추가 입금하고 계속해서 강하게 지르는 성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무너지신 분들 성과가 조금 많이 안 좋았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연초에 차라리 안 좋았다가 네. 조금 반등하면서 끝나면 네. 좀 회복을 했다. 그래서 좀 기분 좋게 할 텐데 이 입에 넣어줬다가 이 빼는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그렇죠. 네. 6월 달까지 입에다가 막 뭐 사탕 넣어주길래 감사합니다 하고 많이 크게 베어 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쑥 빼시가는 느낌이라 이빨도 같이 빠지는 그 느낌. 예, 저 이빨도 몇 개 아니죠. 하여튼 좀 굉장히 좀 실적이 네. 이 지수에 비해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좀 안 좋았다. 안 좋은 네. 것 같다. 개인적으로. 네.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닥 투자 많이 하시는데 연초 이후 8% 이상 압도적인 성과를 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코스닥은 8%면 굉장히 좋았던 네, 해였는가? 굉장히 유례 없이 좋았던 한 예. 해였는데 주도주 업종을 갖고 있지 않았던 분들은 굉장히 소외됐던 구간이었던 해였던 것 같고 특히나 가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가치 투자 힘들었습니다. 네, 예.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미국도 그렇고 빅테크 혹은 성장주를 갖고 있지 않고 가치 투자를 고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한 해였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3% 플러스 3% 플러스 8% 나쁘진 않았지만 네. 우리 가슴은 좀 어디 한 군석은 좀 화한 그런 측면이 있었던 한 해였다. 네. 로코스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도 오늘 마무리였나요?
네, 상해종합증시는 0.6% 상승한 3,619포인트로 끝났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0.9% 상승한 2,517포인트, 그리고 항생은 0.1% 상승한 23,112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생지수는 연초 이후에 지금 15.2%가 하락해서 끝났어요. 15%가 빠진 건가요? 네. 그래도 선방했네요. 선방한 것 같은데. 제 느낌은 30% 정도 빠진 느낌인데. 예, 왜냐하면 예. 1월 말에 항생 테크 기업들이 피크아웃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텐센트 기준으로도 고점비 40% 정도 까여 있고. 고점 대비로는 그렇게 빠졌지만. 네. 예예. 연초에 굉장히 그 중국에 있는 테크 기업들이 빠르게 달렸다가 네. 1월부터 뭐 규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긴축 정책을 하면서 빠지고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적인 규제들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뭐 그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항생 지수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측하기 좀 힘들었던 특히 중국 지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네. 뭐 급하락 반등이 아니라 급하락으로 1월달 이후에 바뀔지 아무도 몰랐고 네. 굉장히 올해 중국 투자를 했던 분들은 뭐 본토 투자를 했던 분들이야 뭐 그나마 좀 괜찮으셨을 텐데 항생 위주로 투자했던 우리 특히 빅테크 기업으로 위주로 투자했던 우리 중국 투자자분들이 정말 힘들었던 한 해였거든요. 네. 오늘 뭐 마무리된 뭐 어떤 뉴스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중국 증시는 오늘 시황부터 조금 간단히 말씀을 예, 드리면 예. 에너지 업종이 주도를 했고 올해요. 친환경 예, 예. 그리고 뭐 2차 전지 업종들이 주도를 했던 한 해였다 였는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주도는 조금 약해졌었고 그나마 본토 증시의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좀 지수 자체는 조금 강세였다. 외국인들이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 위주로 매수를 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강세도 조금 약해졌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오늘 하루도 좀 특이했던 거는 뭐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업종은 대부분 약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증시를 주락벼락했었던 굉장히 급등하고 급락을 반복했었던 전통 에너지 산업도 오늘 굉장히 약했고요. 다만 원자력 에너지 업종들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고공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 가운데 중국 핵전이라든가 중국 광핵과 같은 업종이 오늘도 강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중국 핵전이 오늘 5%가량 올랐고요. 중국 광핵이 1.7% 그리고 닝더스 그리고 창신신소재가 오늘 하락 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야오밍바이오와 메이투안이 각각 한 1% 정도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약세된 업종들은 오늘 조금 잔인했습니다. 특히나 홍콩에 있는 업종들이 많이 약했는데 뭐 헝다도 9%가량 빠졌었고요. 더 빠질 게 네. 있습니까 헝다가? 그리고 뭐 신우크도 1.3% 그리고 네. 오늘 아침에는 오전장에는 플러스였던 텐센트와 바바가 결국에는 약보합으로 끝났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뭐 유럽에서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저렇게 싸움을 전쟁을 한다 안 한다 하면서 뭐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난방 뭐 전력난이 굉장히 가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력 에너지 쪽으로 또 관심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벌써 이 핵발 뉴클리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가 꽤 지속이 되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대한민국도 뭐 최근에 원자력 개발하는 팀을 태스크포스를 해체한 것만 없었다면 원자력 관련된 업종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 그러지 못했는데 지금 원자력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건 첫 번째로 2050년대까지 탄소 제로를 외치면서 네네. 원자력이 없이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을 각국 정상들이 깨달았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에너지 대란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긴 지금 날도 추운데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다고 네. 뭐 전기가 아직 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상당히 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네. 우리가 뭐 탈탄소 넷제로 하겠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만약에 전력이 블랙아웃이 되거나 그런 네. 상황이라면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게 네.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 또 원자력 쪽으로 관심을 많이 또 쏟는 것 같은데 요즘에 뭐 원자력을 조금 기술을 높여서 과거처럼 그 어떤 핵폐기물이나 우리가 원자력 사고로부터 좀 안전한 발전이 없는 것도 이쪽으로도 관심이 좀 기술적으로 많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자력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의 에너지 산업
효과 같은 것에 이제 유지 보수하는 기업들의 성과도 요즘 꽤 괜찮은 모습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유지 보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안타깝게도 지금 원자력과 뭐 신재생에너지 동시에 가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최근 들어서 수급에 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약한 모습 보이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가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정도만 크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 해 중국 시장을 좌지우지한 거는 친환경 에너지였는데 연말로 가니까 약간 조정이 나오면서 반대로 원자력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알아듣겠습니다. 중국 뉴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좀 큰 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좀 몇몇 가지 뭐 작은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은 리커창 총리가 개인 인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조금 더 연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원래는 내년에 종료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2023년까지 연장을 한 거고요. 약 1,100억 위안 정도의 세금 절세 효과가 있겠다 정도로 봐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공동부유를 외치고 인민들의 부를 신경을 쓰는 대신에 빅테크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점점 강화가 되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에서도 빅테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주도 기업들 중에서도 몇몇 그 규제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대표적인 게 전일 백주 기업 들과 네. 뭐 아주 비싼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아주 급락을 했었거든요. 일각에서는 정확한 원인은 찾지는 못했지만 중국에서 가장 유력하게 나온 안이 그 가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중국 백주에게도 지금 현재 담배세가 60% 정도 되는데 네. 세금을 한 60% 가까이 백주에게도 매길 수가 있다. 담배처럼. 네. 이것도 비싼 술이니까 네. 세금을 담배처럼 올리겠다. 네, 담배세가 60% 정도 무시무시한데요. 네. 예. 그러니까 백주 가격이 뭐 인상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기존의 백주 업종들이 굉장히 주가가 우상향했던 데는 인건비가 좀 올랐으니까 백주 가격을 5에서 20% 정도 올리겠어요. 네.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는데 갑작스럽게 세금을 60% 때린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시장이 뒤흔들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특이하게도 중국의 기관에서는 백주에만 투자하고 있는 펀드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연말 배당을 주기 위해서 백주들에 대해서 좀 차익 실현을 꽤나 큰 수준으로 할 거다라는 루머가 좀 같이 퍼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중국의 소비세를 다시금 개혁을 한다. 그러니까 소비세를 조금 더 올리겠다라는 식으로 좀 언급이 나오면서 소비주 업종들이 좀 약세를 보였지만 그 가운데 백주 업종들이 좀 크게 흔들렸던 이슈가 있었고요. 이런 주도주 백주에도 고부가가치세를 좀 매긴다라는 이슈가 하나 좀 있었고 두 번째로는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끝나지 않고 있다입니다. 가장 최근에 전일 알리바바와 몇몇 개 빅테크 기업들 하락을 좀 떨게 만들었던 거는 뭐 알리바바, 뭐 핀도더, 징동, 콰이쇼, 틱톡과 같은 다섯 개 플랫폼 이커머스 기업들에게 정부가 그 구조조정안을 내도록 유인을 했더라고요. 그 원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특히나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유튜브와 같은 곳에서 이제 상품을 판매를 하는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죠. 네, 예. 이 라이브 커머스에서 그 규율을 준수하지 않은 비율이 30%가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좀 억지스러운 듯한 요구도 네. 있었고요. 또 가장 크리티컬했던 거는 최근에 징동닷컴을 텐센트가 지분을 18%에서 3% 정도로 줄였는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과거에 투자를 해왔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부 규제에 의해서 억지로 좀 끊어내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입니다. 알리바바가 최근에 그 중국의 트위터인 웨이보 보유 지분 30%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전부 매각을 해야 된다고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 매각의 대상자가 안타깝게도 정부 기관이다라는 네. 거고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의 지분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원하지 않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최고의 그 지분의 대부분을 중국 정부가 가져가고자 하는 이런 야망이 너무나도 빤히 보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충분히 하락했음에도 한 가격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이슈인 것 같고요. 이런 규제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수익성도 계속해서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정부기관에 팔라는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네. 방금 전에 웨이브 지분을 뭐 알리바바가 뭐 매각을 해야 된다든지. 네. 와 이거는 아무리 물론 뭐 중산층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정부기관에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팔라는 듯한 구조조정안을 내라 그랬으면 생각보다 큰 뉴스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국은 기존에 또 그러려니 하는 식으로 우리가 넘어갔던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네네.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뭐서 영업을 하고 싶으면 중국의 정부에게 지분의 50% 그리고 현대차가 지분의 50%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 정부에게 지분 일부를 갖게 하고 돈은 뭐 공장을 짓는 비용은 현대차가 다 대고 이런 식으로 조금 너무 공산주의적인 뭐 이슈가 있었는데 뭐 공산주의 국가니까요. 그렇죠. 예, 예, 예. 네. 그런데 이제는 지분조차도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쓸어담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지분을 다 가져가라는 그 욕망이 너무 눈에 빤히 보이는 게 지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공동부유를 위해서라면 기업들 너희들을 위한 돈 벌지 말고 네. 인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그 지분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게 공동부유에는 많은 네. 뜻이다. 뭐 이렇게 약간 들리거든요. 네. 목표로 보면은. 디디추싱 상장 폐지하는 것도 그 미국의 상장 폐지하고 홍콩으로 넘어오려면 조건이 있는데 홍콩으로 상장을 하기 위해서 디디추싱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제3자에게 넘겨라라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제3자가 아마도 정부기관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또 아까 전에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광군제 기간 라이브 쇼핑 중에서 진행자들이 규정을 미준수했다. 네. 이거는 우리 치면 뭐 아프리카 TV나 뭐 네이버 네. TV 뭐 아니면 뭐 카카오 같은 데서 진행자들이 라이브 커머스 뭐 물건 판매하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도 네. 판매하고 옥수수도 판매하고 그러는데 판매하는 그 와중에 뭔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다 이제 사찰하고 있었다라는 게 가장 공포스럽더라고요. 아니, 물건 파는데 뭘 사찰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대체 어떤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지 명확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예, 예. 이 라이브 커머스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이 가이드라인이 주어진 대로 판매자들이 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구조조정을 안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좀 억지를 부리는 듯한 네. 모습이 지금 중국 정부가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도 욕심을 내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이제 인민들에 대해서 혹은 빅테크에 대해서 사찰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뭐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큰 정부를 넘어서 기업에 네. 기업에 뭐 완전 대주주처럼 네. 요청을 하는 거니까 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대기업들 대빅 IT 기업들한테 구조조정 방안을 제출을 해라 우리 정부 입장이 이러니까 이거를 요구했고 결국에는 해당 기업들의 어떤 주가가 마지막까지 반등하지 네. 못하고 2021년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참 뭐 좋은 기업이고 한국 분들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반등하지 못하고 끝나는 거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픈데 지금 뭐 중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기업을 억누르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핀다면은 물론 가격은 굉장히 싼데 참 그 투자하기에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 들어서 중국 빅테크의 일부 포지션을 집어넣기 시작을 했는데 충분한 조정을 받고 횡보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사상 최저치에 근접해 있다. 라는 로직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를 진행을 했지만 중국 빅테크에서 수익을 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아주 저렴한 밸류에이션이 상승을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조금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뭐 내년 3월 이제 1분기 끝나면 중국에서 양회 열리고 네. 시진핑 주석 3년이 뭐 결정되고 뭐 그러면 지금 뭐 프로파간다처럼 내세웠던 이런 강력한 모터들이 조금 완화되면서 다시 성장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저도 3월 즈음이 분수령이 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뭐 아직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3월 이후에 중국의 규제가 풀리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3기 출범이 좀 확고해지는 걸 체크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일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시계열을 굉장히 길게 보시되 뭐 하락했을 때만 뭐 매수를 분할로
좀 아주 긴 시계열로 이어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내년에 뭐 대선 뭐 네. 얼마 남지 않았고 중국도 대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거의 결정돼 있는 것 같지만 네. 3년 이미 남지 않았고 내년 초가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떤 정치적인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좀 나름 뭐 잘 풀려서 우리 뭐 중국 주식 투자한 분들도 좀 성과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년에는 좀 따뜻한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따뜻한 네. 한 해가 코스피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 좀 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일 미국의 3대 지수는 다우 지수가 0.25% 상승한 36,488포인트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0.1% 하락한 15,766포인트, S&P 500은 0.14% 상승한 4,793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최근에 영국에서도 14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오미크론 확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정부들은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은 하락하지는 않고 오히려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시장은 좀 특이하게도 금리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전일 1.55%를 기록을 했거든요. 약 네네. 7bp 정도 상승해서 끝났는데 이것 때문에 기술주 업종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지만 장 막판에는 어느 정도 보합 수준까지 약보합 수준까지 올려서 끝났고요. 어제 시장에서 가장 특이했던 거는 연말 소비 시즌 인데 아직까지도 소비에 대한 욕구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뭐 나이키라든지 홈디포라든지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든지 이런 소비재 업종들이 좀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던 네. 하루였고요. 좀 특이했던 거는 중국 시안에서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1,000명 가까이 나오면서 이 낸드 쪽 영향을 받으니까 마이크론이 조금 강세를 보였던 하루, 그리고 반도체의 대장이었던 AMD와 엔비디아가 이런 고 PR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하면서 네. 밸류가 비싼 반도체 업종들은 좀 한편으로는 하락하는 모습이었던 그런 하루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요즘에 분위기가 연초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위주로 엔비디아나 방금 말씀하신 어떤 고퍼주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달렸는데 네. 실제로 중반 이후로 넘었으니까 이런 주들이 조금 힘을 잃고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소비재 같이 우리가 네. 조금 재미는 없지만 꾸준히 오르는 주식들은 꾸준히 많이 올라서 지금 뭐 역사적 올타임 하이를 많이 찍었는데 이런 고퍼주들은 좀 흔들렸어요. 상당히 네. 좀 재밌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뭐 유틸리티라든지 미국 뭐 소비주라든지 우리가 좀 관심을 금융주라든지 관심을 좀 적게 가졌던 주들이 지나고 나니까 올 한 해 굉장히 좀 좋았던 한 해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네. 드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성장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뭐 경기의 정상화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리츠였던 것 같아요. 네네. 작년에는 리츠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고 레버리지를 쓰는 리츠의 경우에는 뭐 고점비에서 90% 이상 까였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이런 리츠 업종들의 성과가 연초 이후에 굉장히 좋았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꾸준하게 좋았던 그런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리츠였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리츠. 부동산 가격 오를 때 리츠도 좀 신경을 써볼 걸 그랬어요. 네. 집 못 샀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아, 네. 그 생각을 조금 빨리 해서 미국 시장에 있는 리츠에 들어갔으면 올 한 해 성과가 굉장히 아웃퍼폼했다. 좋았다. 네. 알겠습니다. 안타깝네요. 또 여기 뭐 적어 오신 것처럼 올해 마지막인데 제가 코인 얘기는 잘 안 하지만 네. 비트코인은 또 많이 빠지면서 끝났어요. 그렇죠. 가장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고 PR 업종들의 공통점이 유동성 완화 정책에 의해서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채 10년물 혹은 뭐 그거의 원인이 되는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미국채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고 PR 업종들이 가장 민감하게 춤추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마지막에 꽤 크게 빠지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한 것도 미국채 금리에 좀 영향이 있었다. 네. 유동성을 좀 축소하는 거에. 네. 어떻게 보면 그럼 비트코인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IT 이 PR 높은 그런 성장주들과 네. 좀 궤를 같이 하는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고소득을 고성과를 원하는 투자자산으로 좀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디지털 엔비디아나 디지털 구글이나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뭐
올해 뭐 마무리를 했는데 마지막 네. 뉴스가 또 있을까요? 뉴스라기보다는 오늘 저도 이제 기사를 봤는데 하워드 막스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예, 예.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투자 그루가 하워드 막스이고 하워드 막스가 쓴 이제 투자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을 제가 작년과 올해 가장 많이 읽었던 서적이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사이클 그리고 신용과 팽창 그리고 이런 구간에 대해서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이 투자 그루인데 하워드 막스가 2020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가장 의미 있었던 내용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뭐 내년에 모두 다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가 가장 주된 그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지금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 현재 뭐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평소 대비 비싼 거는 맞지만 아주 비싼 수준은 아니다, 탐욕스러운 수준은 아니다였고요. 내년 2022년 증시가 올해보다는 아주 천천히 빠질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업들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 정도로 언급을 합니다. 다만 고PL 업종이나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업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계감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이런 투자 그룹들이 뭐 동시에 얘기를 하는 것도 빅테크 기업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계속해서 전 세계의 자금 그리고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고 매출과 순이익이 아주 탄탄하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오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고 다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거는 너무 투기적으로 종목을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가장 좀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 1부 미래세증권 강구현 선임 매니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했던 글로벌 1부의 2021년 이제 마지막 방송인데요. 뭐 내년에도 나오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뭐 며칠 뒤면 보긴 하겠지만 마지막이니까 시청자분들한테 뭐 셋 인사라도 한마디 복 많이 받으시라고 알겠습니다. 인사하는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투자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본인이 원하는 부를 다 이루시지는 못했던 한 해일지라도 내년에는 부디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운도 많이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성투하셨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매니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니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중국 시장, 한국 시장 2021년 종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플러스로 끝난 한 해였는데요. 3% 플러스 3% 플러스 8% 적힌 숫자는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딘가 좀 허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2년에는 또 힘차게 같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광고 보시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연세대학교 이남우 교수님 현지 미국에 계시다 그럽니다. 미국 현지 상황 마치 특파원처럼 연결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